인물 탐구 영역. 무대 위에서 마이크 없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집니다. 제가 아는 이 활동 덕분에 제 꿈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저의 재능으로 많은 학우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인물, 저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첫 곡 엘리 걸딩의 Love Me Like You Do 듣고 왔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인물탐구 1교시는 극예술연구회 섬 부회장 심유정 씨와 함께 할게요. 네, 오늘 1교시 인물 극예술연구회 섬 부회장 심유정 씨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극예술연구회 섬 부회장 심유정입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오프닝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 친구들이 연극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무대에서 마이크도 쓰지 않고 큰 목소리로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오자마자 연극 동아리를 찾아봤고 부원이 되자마자 연기를 하게 된 거고요. 아, 저는 막 고등학교 때 그런 연극 동아리의 연극을 봐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기하네요. 진짜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몸속 깊숙이 DNA가 있나 봐요. 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섬 부회장 심유정 씨와 본격적으로 1교시를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 극예술연구의 섬이 뭔지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우선 저희 극예술연구의 섬은 교내 중앙동아리에 속해 있는 연극동아리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연극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가장 빛을 발휘하는 배우들과 더욱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한 조명, 음향, 의상, 무대 등 스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동아리 부원을 모집한 뒤 부원들 사이에서 오디션을 진행하고 배우를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디션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우선 스텝은 그냥 지원하면 연출님께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배우의 경우에 오디션을 보는데 네. 배우는 연출과 기획 앞에서 단 한 명만 서서 대본의 일부분을 연기하게 됩니다. 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무대에 다 같이 서는 것보다 오히려 오디션 볼 때 혼자 네. 서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동아리다 보니까 연기 실력보다는 이미지 캐스팅을 한 뒤에 연기 연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섬에 대표적인 활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연극 동아리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활동을 뽑는다면 매 학기에 정기적으로 올리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관 4층에 있는 진달래간의 대관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1학년 때 매 학기마다 섬에서 주최하는 연극을 항상 재밌게 보고 나왔던 기억이 남는데요. 활동 중 가장 기억이 남는 활동을 제가 여쭤보면 당연히 뭐 연극이겠죠? 아, 당연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당연히 연극이기도 하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배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연기를 해보고 실력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계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배우로 활동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캐릭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끝난 연극이라 해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 누구라는 연극을 했는데요.
그 연극은 불륜의 불륜이 저질러지고 또그 사이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저는 그 불륜의 오해를 시작하게 하는 요리사 역할을 했었죠. 아, 그때 지금 회상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일단 교내 동아리다 보니까 관객의 대부분이 고려대학교 학우들이잖아요. 네, 연극을 보는 학우들을 위한 스토리의 전략이 따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대본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원래 있는 대본을 가져다가 수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학우들이 가볍게 볼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나 심오에도 조금 흥미를 느끼면서 볼수 있는 범죄 수사 연극을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본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나 수정해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대본 작성법은 따로 배우는 건가요? 최근에는 직접 대본을 작성하진 않았어요. 네. 예전에 막한 10년 전쯤에는 글솜씨가 좋으신 선배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자발적으로 대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통 연출과 기획이 재량으로 그냥 원래 있는 대본을 가져다가 분량을 맞추고 조금씩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네. 대본을 아예 바꾸는 경우는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뽑힌 수수께끼들이 가장 궁금할 질문 같은데요. 수수께끼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저희 동아리는 수습국원이 따로 있지는 않고, 아, 그렇군요. 매 학기 새로운 연극을 올리기 때문에 학기마다 자신이 원하는 스텝 또는 배우를 지원해서 아까와 같이 오디션을 진행하고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수습 기간을 걸치지도 않고 바로 연극을 올리는데 직접 참여를 할수 있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도 뒤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혹시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 저희는 연극 올리기 직전에 철야라는 걸 두세 번씩 해요. 아, 철야요? 좀더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철야는 밤을 새면서 연극 무대를 리허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모든 부원들이 밤을 새고 연극을 준비하고 또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철야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연극이 완성돼가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중들에게 먼저 연극을 보이기 전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 서서 경험을 해보는 거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본 무대에서 생길 위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도 또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달라져서 관객들 앞에 서면 실수하고 대사 까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자잘한 실수 같은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활동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가 거의 대사를 만들어서 쳤어요. 막 이게 까먹으니까 그래도 무대여서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막 만들어서 치고 친 데서 또 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저 편한 동아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보니까 트러블도 생기더라고요. 그저 물 흐르듯이 서로 짜증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도 그게 또 연극의 매력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더욱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딜 가든 자기의 색깔이랑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난처할 일들이 생기게 될것 같네요. 네, 큰일로 이어지지 않고 모두 대화로 다 끝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활동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 반응 중에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제가 배우로 활동했을 때 연극이 끝나고 방학 그리고 다음 학기까지도 밖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막 손님이 오셔서 연극 잘 봤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연극 스토리나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네. 무대 밖에 있는 저도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주신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연극을 보고 유정 씨가 극에서 막 이렇게 했던 행동 있잖아요. 네, 박수 치는 네, 거. 이렇게. 네, 정말 유정 씨만의 유행어처럼 연극이 끝나고 밖에서 유정 씨를 볼 때마다 그 행동
소통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경인 씨 말고도 진짜 모르는 분들도 저 보면서 막 아, 화자 아니야? 이러고 박수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대놓고 티는 안 내고 막 모른 척하고 그랬지만 네. 사실 속으로는 진짜 뿌듯하고 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무대에 서는 게 그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는 그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죠.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활동의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배우라는 그 역할이 그 네.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끈기와 책임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제가 미래에 배우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은 물론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배우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끈기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항상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배우로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또 큰 책임감을 지게 되고 사실 제가 배우로 선택된 이상 연극을 망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는 책임감을 줬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꿈은 원래 아마추어 배우였어요. 네. 근데 연극을 하면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제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지금 방송국에 들어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 관심은 많은데 나중에 정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잘해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해서 내 자신을 테스트? 약간 이런 해본다는 의미로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경인 씨가 방송국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네. 진짜 아 정말 좋아해서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경인 씨는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꿈에 확신을 갖게 됐나요? 아니면 저처럼 현실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제가 평소에 꿈꾸던 일을 일상처럼 하니까 즐거우면서도 가끔 힘이 들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방송국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꼭 그 해답을 찾으시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정씨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섬을 찾아주고 기대하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동아리 섬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연극에 관심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 동아리의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한테서 연극에 관심이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못 어울릴 것 같다는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막상 오시면은 연극 동아리인 만큼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하기 힘든 연기나 조명 관리 등도 정말 좋은 분위기 아래에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섬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번 학기 연극 또 올릴 예정이니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소식으로 오늘 얘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사실 제가 부회장이긴 하지만 사실 막 동아리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저희 동아리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활동 안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극예술연구의 섬 부회장 심유정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2교시 시작하기 전에 부회장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노래라고 하시면서 학우분들도 이 노래 듣고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올게요. 옷이 뒤집어져 있으면 똑바로 입지 않았나? 하고 옷매무새를 점검합니다.
차가 낡은 것 같으면 새로 한 대 장만해야 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유머를 던졌을 때 동료 역시 이에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무대에 서서 관객을 위해 공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관객들이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공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공연 후에도 확실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행한 말을 본 적 있는가? 아니면 우울한 새를 본 적 있는가? 말과 새가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말이나 새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또 다른 인물, 데일 카네기였습니다. 다음 주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상으로 인물탐구 영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최경인이었습니다.